69세 여자 환자분으로, 환자분은 이제 라디큘러 패시 양쪽이랑 그리고 보스 그 타살 터널 신드롬이 의심돼서 5개월 전에 레프트에 이제 타살 터널 인젝션을 했던 분인데, 증상은 한50% 정도 호전됐고, 오늘은 이제 라이트에 이제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증상은 어르신 이제 양반 다리 살짝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보면 타사 터널 인젝션을 할 때는 살짝 보면은 이제 피지컬을 할때 이쪽에 보면 여기 지금 엄지손가락 있는데 이 부위가 그 탈러스의 포스테로 메디아 프로세서 탈러스인데, 살짝 누르면 펄스가 쿵쿵쿵 뛰는 게 만져져요. 거기가 이제 포스테라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틱틱하면 하이퍼 센스티제이션이 되어 있는 분들은 티비알 러브가 틱틱 걸리면서 찌릿찌릿하는 걸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얼라너브 틱틱하면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고, 요쪽에 이제 주로 메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스텐타큘라 탈리 부위가 있는데, 그 서스텐타큘라 탈리 바로 아래로 플렉스 알루시스 롱구스가 지나가는데, 그거에 천부로 대부분 그 메디알 플란타 너브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심하게 찌릿게 누르면은 이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찌릿찌릿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거기서 눌리는 거고. 그래서 대개는 이분은 어르신은 환자분은 포스테로 메디알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 여기에서 가면 찌릿찌릿하는 부위가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타살 터널 신드롬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료 목적도 있지만 감별 진단 목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해서 호전이 되면 타살 터널 신드롬의 가능성이 좀더 높구나. 그리고 호전이 전혀 안 되면 타살 터널 신드롬의 가능성보다 라디큘러 패시라든가 아니면 바스큘러 패시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좀더 있겠구나. 이런 거를 DDS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옆으로 이제 누워 보시겠어요? 이쪽 옆으로 보고 그냥 편하게 하고 무릎을 살짝 꼽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다음에 프로브로 쭉 스캔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쭉 스캔을 하면 이게 티베르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토룸 롱구스, 아트리 두개 베인, 이 티비알 러브가 보이는데요. 디지털로 쭉 스캔을 하다 보면 짜잔,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포스테로 메디알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입니다. 이 플렉스 알루시스 롱구스 보이죠? 대개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티비알 러브가 테더링이 되면서 이리테이션이 되죠. 프로브를 좀 디지털로 커브도 하면서 쭉 디지털을 내리면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가 서스텐타큘로 탈리고 플렉스 알루시스 롱구스입니다. 다시 프로시멀 그리고 다시 켜겠습니다. 디지털. 포스트로 메달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 더 디지털로 쭉 감은 서스텐타큘라 탈리, 서스텐타큘라 탈리고요. 플렉스 알루시스 롱구스, 티비알 러브의 메달 플란타 러브 브랜치고요. 쭉 다시 한번 프로시멀로 올라가겠습니다. 쭉 보시죠. 그래서 오늘의 타겟팅은 여기입니다. 포스테로메디알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의 티비알 러브. 그래서 여기에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젝션을 해도 되고요. 선을 프로브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메디알
말레올라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프로브를 살살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텐더는 뚫고 지나가도 되고 그 밑으로 지나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너브와 포스테라 메디얼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 그 사이로 플루이드를 인젝션을 해서 마이크로 어드웨이저 라이시스를 시키면서 스테로이드를 그 주위를 뿌려주는 그런 시술을 하겠습니다. 다시 따끔해요. 죄송해요. 아야, 됐습니다. 자, 너브 끝에까지. 저까지 왔죠. 텐더는 지나갔고 리거지를 해서 인젝션을 했겠습니다. 지금 너브와 호스텔 메디얼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 사이로 플로이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서서히 어드웨이션 하면서 너브와 호스텔 메디얼 프로세서 오브 탈러스를 뒷대치를 시키는 겁니다. 리거지하고 슝 됐습니다. 너브가 호스트로에 대한 프로세서 탈러스부터 뒷대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증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에 호전이 있으면 아 이쪽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진단에 을 붙여도 되겠구나라고 저희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고 주사를 줬는데 마취제 효과 이외에는 증상의 호전이 거의 없다 하면 아 이쪽이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데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진단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